아주 먼 옛날 조선 땅에 주인도 없는 대동강물을 팔아치운 남자가 있었는데, 혁신적인 생수사업가 공이 김선갈. 그로부터 200여 년 후,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사람의 재능을 팔겠다며 김선갈의 뺨을 칠 후예들이 나타났다. 뉴욕대 경영학과 출신의 자타공인 지성남 이서진, 이겨야 다리 뻗고 자는 능력자 김종구, 실제로 장사 좀 해봤다는 경험 많은 노홍철, 재능도 기부하고 수익금도 기부하는 착한 홈쇼핑으로 어서 쇼. 뭐 하는 거예요? 네? 아, 술도 안 깨고 지금. 왜 급하게 촬영하는 거야 이렇게? 아 정말. 다른 MC 두 분이 되게 이제 방송을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예. 너무 놀랐어요. 예. 이렇게 큰 판인지 몰랐어요. 예.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게 구멍가게였다면 마트야 마트. 너무 놀랐어. 이거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니었잖아 원래 이 기획할 때는. 잔치 벌렸네. 무슨 잔치 벌렸나. 오늘 같은 KBS